안녕하세요.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 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지금 앞에 이렇게 보시면 간판이 보일 텐데요. 저 간판이 바로 저희 집의 이름입니다. 까사 플로레스타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. 스페인 말로 숲속의 집 혹은 즐거운 모임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. 자, 저는 이 간판을 이렇게 만들 때 흔히 갈바라고 말하죠. 철판이라고 말하는데 이 철판을 집의 이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녹슨 효과를 내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LED로 백라이트 조명을 넣어서 밤이 되면 저렇게 간접 조명 형태로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. 이 모습은 가까이에서 본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조명이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앞에는 글자가 좀 어둡게 보이는데요.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시안성이 좋고 잘 보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낮 시간의 간판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밤에 보시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조명이 꺼진 상태입니다. 지금 철판으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간판의 모습을 나타낸 그런 형태입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은 낮 시간의 간판의 모습입니다. 밤이랑은 조금 다른데요. 조명이 꺼진 상태입니다. 우리가 보통 집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할때집 주소를 넣으라고 말하는데 그 제일 뒷부분에 상세 주소라고 이렇게 적는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로 그리고 숫자 이렇게 보통 끝나는데요. 그 뒤에 상세 주소를 넣지를 않으면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뒤에 상세 주소란에 적을 수 있는 집 이름을 넣어서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집 이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간판을 같이 만들면 훨씬 보기에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.